어떤 음식을 만들어 볼까?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응, 꿀비야. 그런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 어떤 음식을 만들지 찾아보고 있었어. 음식이요? 우와, 맛있겠다. 그렇지. 꿀비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 오, 저는 떡국을 엄청 좋아해요. 이번 설날에도 두 그릇이나 먹었어요. 그랬구나. 꿀비야, 혹시 우리나라 명절에 먹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니? 그럼요. 추석에 송편도 먹고 동지에는 팥죽도 먹잖아요. 와, 맞아. 아주 잘 알고 있구나. 에이, 이 정도로 놀라시면 안 되죠.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명절 때마다 다양한 음식을 먹었어. 음력 1월 1일인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음력 1월 15일인 대보름날에는 오곡밥을 먹었지. 그리고 음력 5월 5일인 단오에는 수리치떡을 먹었고, 추석에는 송편, 동지에는 팥죽을 먹었어. 우와, 그렇군요. 꿀비야, 그런데 우리 밥상에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음식이 있는데 그건 뭘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 선생님! 생각났어요! 김치요! 그래, 맞아. 배추와 물을 소금에 절인 다음 양념을 섞어서 담근 김치가 바로 우리 밥상에 매일 올라오는 음식이지. 맞아요. 저도 김치 엄청 좋아해요. 김치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건강식품이야. 왜냐하면 김치가 익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이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질병도 예방해주기 때문이지. 김치는 영양도 우수해서 비타민C, 칼슘, 단백질, 무기질, 섬유질 등의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 우와, 그렇구나. 김치가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이었네요. 맞아. 또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된장찌개요. 그래, 맞아. 된장찌개도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라고 할 수 있지. 된장, 고추장, 간장과 같은 식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발효식품이야. 발효식품이요? 발효식품. 음식을 발효시키면 미생물의 작용으로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발효식품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 오, 그렇구나. 저는 된장찌개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가서 먹어야겠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는 옛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있지. 정말 그러네요. 꿀비야, 그럼 우리 이제 오늘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까? 네, 선생님.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어떤 활동을 할 건지 혹시 눈치챘나요? 네, 맞아요. 오늘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 관한 활동을 할 거예요. 오늘의 재료는 팔자월 하드보드지, 지점토, 칼라점토, 점토도구, 연필, 지우개, 칼, 파스텔, 색연필, 사인펜, 김치 도안 등이에요. 그 밖에 수채 물감이나 다른 재료를 이용해도 좋아요. 먼저 하드보드지에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점토를 붙여서 맛있는 김치를 표현해 볼 거예요. 하드보드지에 연필로 스케치를 해주세요. 선생님은 맛있는 총각김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스케치를 다 했으면 이제 지점토와 칼라점토로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주세요. 무와 무청이 잘 표현되도록 색도 섞고 점토 도구로 모양도 내줄게요. 자, 어떤가요?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선생님은 김치 위에 있는 빨간 고춧가루를 표현해주기 위해 파스텔로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물감을 이용해서 색을 칠해도 좋고 선생님처럼 파스텔이나 색연필을 이용해서 표현해도 좋아요. 각자 원하는 재료를 선택해서 맛있는 김치를 표현해 보세요. 이제 맛있는 총각김치가 완성되었어요. 다 완성된 김치 옆에 김치 이름과 재료도 적어보세요. 짜잔! 우와, 선생님! 정말 맛있어 보이는걸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 반찬은 총각김치를 먹어야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김치를 만들어 보았나요? 오늘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김치가 얼마나 훌륭한 음식인지도 알게 되었죠. 만약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우리 음식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나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이렇게나 몸에 좋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생님, 빨리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야겠어요. 그래, 꿀비야.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맛있는 김치와 된장찌개를 먹으러 갈까? 네, 선생님. 너무 배고파요. 얼른 먹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 알았어, 꿀비야. 친구들, 오늘 활동도 재미있었나요? 모두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활동으로 만나요. 그럼 모두 안녕!